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제불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존법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나무 본사 석가모니 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 아근 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해방광불왕여영수보살약창계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신법신 현재설법노상 서가모니제어래과거현재미래세시방일체제대성근본함전법유 해인삼매세력고 보현보살제대중직건강신신중신족행신중도량제 주성신중유지신주산신중유림신주약신중유가신주화신중유예신 주수신중유화신 주풍신중유공신주방신중유야제 주주신중아수라가루라왕긴나 라마우라가야차왕일대용왕구반다원달마왕월천자일천자중돌이처야마천왕노솔천화락천왕타화천대본천왕황천전정천왕광과대자대왕불가설부연문수대보살법회공덕금강남금강양극금강해광현당그수미라 대덕 성문사리자 구별이구해각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유기 수무량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질 더군의 혼선주성 비목구사선 승혈바라자 행여 상견자 제주동자 구조구반명지사 법보계장여 보안 무렴조강대광왕 무동우바변행해 우바라와장자인 마시라선무상승 파순밀비실자사행관자제전여정시대천안주주지신 마산바연주야신 모덕정광주야신 희목관찰중생신 모구중생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기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덕운망구반여 마야부인천주와 변호동자중에 현승경고해탈장멸장자 무승군체적정과라문자적생농자유등여미륵보살문수등모연보살미진중어차법회운진내당수비로자나불로련화장세계조화장엄대법륜시방공제세계악보역시상설보용용용 사구교성일시비리역구일구연삼매세계성화장세계노사나열애명호사성예왕영각품명현수순이정순이정상계참품보살십주보명품발신공덕명덕품불성야마천 천공계 참품 십평 품여무진장 불성 도솔 천공품 도솔 천공계 참품 십평 품지품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 품여 고살주처 불부사 열애 십신성의 품여의 수공덕품 무여행물 이세간품법계시만 법성원영무이상제법부동몰래정무명결일체정지소지비여경진성심신극미묘 초발심시변정가안다의시무아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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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방공불 화엄경 강설 제26 십지품 3 80권 화엄경에서 36번째 권입니다. 간단하게 점안 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보살이 이미 제 삼지를 잘 다스리고 중생계와 세계와 모든 법계와 부공계와 색계와 삼계를 살펴보고 마음이 열려 다 알아 능히 나아가리라. 여매지 처음 올라 세력인으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 길이 퇴진치 않고 불법성을 믿어서 무너지지 않아 부고의 무상과 일어나지 않음을 관하느니라. 세상이 성광하고 업으로 일어남과 생사와 열반과 국토와 업을 관하여 앞세상과 뒤세상을 관하되 관함까지 다하여 이와 같이 수행하여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느니라. 위한 법을 얻고 자비가 증장하여 매일같이 생각하는 곳을 더욱 닦으며 몸과 마음과 세간의 탐심과 애정을 모두 멸하도다. 네 가지 부지런함을 사서 나쁜 법을 벗어지고 선이 증장해서 사신족과 오근과 오력을 모두 닦으며 칠각군과 팔정도도 이와 같이 닦도다. 여기 이제 이와 같이 수행하여 부처님의 집에 태어난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또 몸과 받음과 마음과 법의 안팎을 관찰하여 이건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초기 불교에서 관한 법도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십지품은 불교 전체를 그 십지품이라고 하는 한 품 속에다가 다 종합해서 엮은 것이 십지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지경론도 있고 또 십주비바사론이라고 거기서는 주라고 말을 했지만 내용은 십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화엄경 이야기할 때 이 십지품 하나가 진짜 화엄경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말이 일부 조금 맞죠. 전체가 다 맞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벌써 강설책은 십지품에 와 있고 36권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6권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습도 되고 또 이제 복습도 되고 예습도 되면서 이렇게 그 화엄의 그 진정한 뜻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공부가 잘 되어가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제하고 또 스님들이 해제라고 해서 또 이렇게 화엄경 공부를 겸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불교는 전통적인 선불교는 이제 화엄불교와 뗄래야 될 수 없는 그런 그 이치가 무르노가 있죠. 그래서 선과 화엄, 화엄과 선 이건 이제 일찍부터 조사스님들이 많이 연구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엄의 경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 선불교의 이치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또 선불교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화엄에서 말하는 그런 그 아주 고준한 소견과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보살행으로 회향하는 그런 그 내용이 선불교라고 해서 없을 수가 없죠. 불교는 선불교가 됐든 소승불교가 됐든 대승불교가 됐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습니다. 중생에게 회향하는 게 없으면은 그건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대승 불교는 그 사상, 선근 회향, 중생에게 회향하는 그 보살심이 아주 강하게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이 대승 불교고, 소승 불교는 아주 그 부처님 같은 분들은 사실은 출가를 구원하고 열반을 구원하고 뭐 그렇게 한글로 봐서는 교리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소승 불교에 가깝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살아온 그 삶은 어떤 대승 불교 못지않은 대승 보살 정신을 실현하신 분입니다. 그 80노구를 이끌고 당신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만 중생께 깨우치려고 한 그런 노력은 이건 뭐 그 어떤 보살도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 보살행으로 일생을 그렇게 회향했다 하는 그런 점을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선불교는 내가 이제 소승선사 소승선사 그런 말을 가끔 하는데 보면은 그 속에서도 그 보살 정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살 행을 하기까지는 너무나도 먼 거리가 앞에 놓여 있어. 그래서 내가 해제하고 왕년에 그 선방에서 같이 지내던 그 수자 스님들이 간혹 이제 찾아오면은 토론 아닌 토론을 조금씩 합니다. 언제 보살행 할래? 지금 수십 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언제쯤 회향하려고 하느냐? 예, 근데 세속에서는 고시 공부를 10년 이상 한 사람이 한 집안에 있다면 그 집은 완전히 망한다. 10년 동안 고시 공부해가지고 패스를 못하면 그 집에 패스해도 망하고 패스 못하면 더 망한다. 눈은 높지. 결혼도 못했지. 돈도 못 벌었지. 어디 취직하려니까, 고등고시 패스하려고 한 사람이 아무 데나 취직도 못하지. 그 집안은 완전히 망하는 거다. 예컨대 견성성부를 고등고시에서 비유한다면 10년 이상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 결국은 그거 집안 망치는 거나 똑같다. 아무짝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내가 사정없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그렇거든요. 10년 이상 선방 생활을 한 사람 밖에 나와서 목탁치라 하면 목탁을 칠 줄 압니까? 뭐 행정을 보러 가면 행정 볼 줄 압니까? 설법하라면 설법할 줄 압니까? 아무도 못해요. 편안한 삶만 업이 돼가지고 그게 자꾸 업으로 축적돼가지고, 편안한 것은 업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힘든 거는 업이 잘 안 돼요. 공부 여러분들 업이 잘 안 되죠. 공부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노는 건 업이 잘 돼. 그래서 그건 누가 안 가르쳐도 아주 그 업이 익숙해져가지고 잘 놀 줄 알아.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 그래서 편한 것만 업이 돼가지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선방에 그렇게 살면 암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이야기해. 그래도 한방 터뜨리면 그때는 스님보다 훨씬 보살행을 잘할 거요. 언제 그렇게 할래? 내가 50여 년 이상을 살펴보았지만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역사가 지금까지 없었다. 있거든 한번 소개 좀 해봐라 그랬어. 대답할 게 없죠. 누가 한방 제대로 견성성불 했다고 터뜨려가지고 크게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천하를 휘젓는 그런 보살행으로 회향한 사람이 내가 50여 년 동안 지켜봤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더라. 그런 토론을 전번에 바로 얼마 며칠 전에 어떤 그 수자가 왔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기다려봐라. 언젠가 한방 크게 터뜨려가지고 깜짝 놀라게 경천동지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긴 했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 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견성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쌓은 업이 아닌 것이 어찌 쉽게 그렇게 그 자기의 어떤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겠는가? 안 나타나요, 이건.
어불사에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크게 불교를 그 나누면 남방 불교가 요즘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그 큰 바람을 이제 일으키는데, 그건 뭐니 뭐니 해도 이 대승 불교에서 말하는 소승 불교고 또는 뭐 상자부 불교고 신화야나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승 불교 이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유마경이나 등등 그런 그 대승 경전에 근거한 그런 그 불교가 또 큰 산맥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불교가 또 이쪽에는 중국과 한국, 일본에는 또 크게 성행을 하고 있다. 그 세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것들을 이 환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아주 명료하게 그 안개 낀 상태에서 산을 바라보면 이 산이 높은가 저 산이 높은가 그걸 우리가 모르는데, 그 안개가 확 부서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청명한 날이 되면은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그 불교의 그 차이점을 아주 명료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알아야 돼요. 평생 우리가 불교에 몸담고 공부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방송국이나 신문사 같은 데서 와서 대담 같은 거 할 때 한국 불교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그 묻는 기자는 스님들이 승행이 이렇고 저렇고 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국 불교의 제일 큰 문제점으로 삼지 않느냐?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한간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무슨 그런 것이 그 신문지상에 나거나 하면은 그걸 가지고 참 걱정도 하고 많이 문제 삼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으로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승려는 본래 본분이 사람이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연으로 스님이 돼서 스님 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근본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신과 행위 같은 것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거. 쉽게 그렇게 사람으로 살아온 수만 년의 쌓은 업이 그래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승부 있고 사람 노릇하는 거 그건 문제 아니단 말이야.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절에 들어와가지고 프로가 돼서 출가한 승려가 돼서 불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이게 나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행동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가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의 행동은 내가 보지 않는다. 다만 너의 눈만 눈이 정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내가 문제 삼을 뿐이다. 그런 말이 그 선문에도 있듯이 그렇습니다. 물론 행동 잘하면 좋죠. 불교에 크게 플러스가 되지.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인 승려가 돼서 불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 이게 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살다 보면 뭐 혹 이제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 살아온 수많은 생의 그 업이 쌓여 있는데 그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나. 그렇지만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거는 공부만 하면은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그 일인데, 그걸 도외시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해버리고 크게 문제로 삼지 않는 것, 이게 나는 한국 불교의 제일 큰 문제다 이런 말을 기자들하고 가끔 합니다.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들어 하는데 그래요. 사실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노릇했지 뭐 중노릇하고는 사람 노릇으로 보면 별 거 아니야. 그런데 중노릇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때로는 사람도 됐다가 때로는 중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그건 평생 동안 이 오온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왔다 갔다 한다. 늘 누구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아. 이제 그런데 프로가 돼서 불법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뭐 크게 대별하면은 소성불교, 대성불교, 선불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무슨 뭐 비밀불교니 무슨 호국불교니 기복불교니 하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큰 그 문제에는 들지 않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그렇게 세 가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모두 어디서 다 법회도 하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204페이지 저 위에서 5째 줄 끝나고 6째 줄 사생에게 보시하다 그래요. 이 보시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보시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보시를 하되 항상 중생을 잊지 마라. 그래요. 종지는 정행품 종지하고 똑같아요. 선용기심입니다. 그 마음을 착하게 써라. 잘 써라. 그 마음을 잘 써라. 착할 선자 설령자인데 그걸 이제 뭐 이왕이면 착하게 써라라고 하는 게 좋겠죠. 선량하게 마음을 쓰는 거.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보살은 당연히 보시가 삶의 전체를 좌우합니다. 보살의 삶은 전부가 보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시가 끝없이 이제 소개되고 보시하되 이러이러한 원을 세워라.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라. 중생들에게. 중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라. 그게 선용기심이다 말이야. 그 마음을 잘 쓰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회향이라 이렇게 말하죠. 불자야 보살 마사리 중보으로 여러 가지 보배로 꾸며놓은 그런 그 수레 여기는 뭐 지금 같으면 탈 것 자가용이나 무슨 배나 기차나 뭐 아주 고급 요트나 뭐 이런 걸 다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탈거리 수레로서 스님들에게 보시할 때 승가에 보시할 때 그래야죠. 이 대승경제니까 스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승가 승자지 스님 승으로 이렇게 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승가에 보시할 때 기하 일체 시심과 일체를 보시하는 것을 배우는 마음 그랬어요. 뭐든지 다 보시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 보시하는 것을 배우는 마음과 지 선녀심과 지혜로서 분명하게 꿰뚫어 아는 마음. 꿰뚫은 지 선녀심과 정공덕심 아주 청정한 공덕의 마음과 수순사심과 수순해서 보시하는 마음과 사는 항상 보시입니다. 수순해서 보시하는 마음과 승보 나누심. 그 세상에는 단체가 참 많죠. 뭐 유치원 동창에서부터 초등학교 동창 무슨 동창 뭐 등등 모임이 많습니다.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정당 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중중존 그러잖아요. 단체 중에서 가장 훌륭한 단체, 청정한 단체. 그래서 대중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단체. 예. 귀승 중중존 대중 가운데 가장 훌륭한 단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승가 그런 단체는 나누다 말이야. 만나기 어렵다. 사실 우리가 120명 가까운 스님들이 매달 한 번씩 이렇게